세계지식재산포털 민뉴스 IP백과사전입니다. 오늘 IP백과사전에서는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는 지식재산 솜사탕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여러 문서에 남아있어요. 한중록에 의하면 인현왕후가 사도세자를 위해 설탕으로 만든 연백당이라는 특별한 반찬을 만들어 보냈다고 해요. 물론 오늘날의 솜사탕과는 거리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설탕을 실처럼 만들어 먹었다는 긴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솜사탕 기계는 언제 개발된 걸까요? 1897년 설탕으로 만든 디저트는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접할 수 없었어요. 치과의사인 윌리엄 모리스는 충치 문제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원인을 찾다가 이에 대한 처방으로 칼로리가 낮은 디저트를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사탕 제조업자인 존 와튼과 함께 원통에 중앙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녹고 동시에 원심력으로 회전하면서 설탕실이 나오는 전동기계를 만들어요. 2년 뒤 윌리엄과 존은 결국 최초의 솜사탕 기계 특허를 받았으며 1904년에는 이 기계를 가지고 세계 박람회에 참가해 우리말로는 요정의 실이라는 이름으로 솜사탕을 판매했어요. 당시 박람회 기간에만 약 7만 개를 팔았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솜사탕 기계는 미국 평론 타임지에 실릴 정도로 전국적인 대유행을 만들어내게 되죠. 1905년 엘버트 로빈슨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솜사탕 기계의 특허를 받았으며 1921년에는 치과의사인 조셉 라스코가 기존 특허가 만료되자 새로운 솜사탕 기계를 만들어 출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치과에서 코튼캔디라는 이름으로 처음 솜사탕을 판매하면서 당시 일반적으로 솜사탕을 일컫던 요정의 실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솜사탕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날 솜사탕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발전해 왔어요. 솜사탕을 봉지에 넣어 판매하거나 휴대 가능한 솜사탕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이 시작되면서 놀이공원은 물론이고 카페도 쉽게 갈수 없는데요. 따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주는 솜사탕 기계 하나 장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